아, 오늘도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사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이 네. 이 자리에 오셔도 대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말이라 그런가요? 벌써 글들이 다른데요. 네, 네, 네. 많이 배우네요. 서비스카이님. 말이 네. 시댄다 이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또 살펴봐야 되겠죠, 뉴스들을. 자, 초대 공수처장 얘기를 제가 앞서 제일 먼저 드렸는데 최종 후보 두 명이 추천이 됐고 어떤 인물인지 정치권에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공수처장 이제 추천하는 게 거의 8분 응선을 넘었다. 네. 28일 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두 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예.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죠. 누가 되었는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예. 그리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추천됐습니다. 네. 이게 누구냐? 모두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퇴장을 했고요. 네. 이 가운데 의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공수처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안 됐지만은 이제는 모두 반대하더라도 네. 나머지 5명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한변협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한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라고 반겼습니다. 어떤 분인가 살펴보니 그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법관을 하다가 변호사로도 일하다가 2010년부터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예. 주변의 평은 외유내강형의 온화한 성격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지금 그 후보는 공직에 이제 들어와서 검찰 생활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특이하게 또 문재인 정부 와서도 주요 자리를 맡아왔죠. 어떤 게 눈에 띄냐면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할 때 그 당시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았냐면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요. 네. 그리고 또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도 했고 권익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면 그 정경심 교수 사건 좀 뜨거웠는데 네. 이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이런 원칙론을 내세워서 좀 정보의 기조와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던 그래서 주변의 평에 의하면 강직하고 소신이 있다. 이런 평을 듣고 있는 분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수사 경험이 일천하다. 수사 경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희 후보에 대해서는 현직 차관급 인사를 후보로 한 거는 누가 봐도 여당 후보 아니냐. 이렇게 두 후보에 대한 일단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고 보다 근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지금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청구된 상태인데 네. 일방적인 추천 결정이 이루어졌다. 지금 새로 위촉되었던 그 한석훈 추천위원회 추천권 자체가 박탈된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도 흠결이다. 무효다.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냐. 공수처법이 원안을 수정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 처리된 만큼 공수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씻어야 한다라고 정의당은 논평을 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효력 집행정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 지금 그렇게 나서기도 했는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절차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후보와 함께 좀 평가해 주시죠. 첫 번째로 아마 그 이건희 후보의 경우에는 네. 추미애 장관도 찬성을 한 것으로 지금 이미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두루두루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김진욱 후보 같은 경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외유 내강형이고 많은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비교적 대한변협에서도 이 두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당 측 인사라는 일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변협에서 지금 이렇게 환영 논평을 낸 걸 보면 네. 법조계 전반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일정이 사실은 민심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여야가 항상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7월 15일날 공수처법이 시행이 되는데 166일이 지금 걸렸습니다. 후보 두 명 이거 하는 데까지도. 그래서 이게 참 많은 국민들이 지치고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시간인데 야당에서도 절차상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사법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문제를 넘어서 계속 이게 사법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정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을 사법부에 가서 자꾸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여야가 서로 싸우다가 예산안 왜 처리 시한을 넘겨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았죠. 예. 그럼 앞으로 이것도 사법부에 가서 여당 잘못인지 야당 잘못인지 작은 야당 잘못인지 문을 가로막은 의원 잘못인지 싸울 거냐.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사건을 다 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의 본래의 목적인 타협 협상 이런 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당도 이런 부분을 뭐 잘 발휘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네. 야당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어쨌든 야당에서 계속 정치적 객관성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두 명 중에 한 사람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면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 의혹이라든가 야당의 의혹도 해결시킬 수 있을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됐죠. 네.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이 사실은 최종 후보로 오른 거는 저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대한변협이 사실은 여당 추천도 아니고 야당 추천도 아닌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 예. 그런데 대한변협에 추천한 분들이 여당 입장만 대변하는가 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후보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한 의구심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수처가 왜 있느냐 왜 만들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하자라고 만든 것이라면 네. 마땅히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이나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네. 아마 국민이 지켜봐야 될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다음에 1호 수사 대상이 뭐가 될 것인가. 지금 여권의 일부에서는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총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네. 이것이 당론은 아니겠습니다만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정말 선택을 잘해야지만 국민의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공수처 출범이 있어가지고 공수처는 사실 96년도에 처음 얘기가 나오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하고 싶었던 수건 사업입니다. 네.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고 20년 된 숙제인데 드디어 푼 것이죠. 그런데 푸는 방식이 아름답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에 대한 걱정이 뭐냐.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네. 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다 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누가 통제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인데 그나마도 이거를 개정을 해버리면서 거의 야당의 비토권을 유명무실화 시켜버렸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정권에 막론하고 이거는 누가 공수처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이콧, 비토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도 계속 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었던 게 때문에 야당에서도 좀 적절한 시점에서 협상 카드를 내밀었어야지 사실 의석수로 하면 여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다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각 상임위원장에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장이 표결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 약간 빈정상한다는 듯이 위원장 우리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야당에서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공수처라는 게 과연 무소불위이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야당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개를 놓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대해서는 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 사실은 특별감찰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2016년 이후로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이 무엇을 역할을 하느냐. 대통령과 친인척과 그 비서관들 이런 비리를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권력 임기가 되면 정권에 막론하고 여러 사건들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고 공수처를 만약에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여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공수처는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자꾸 검찰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은 지금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다 드러났어요. 모든 검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런 표현을 썼네요. 검찰의 칼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흉기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비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 은폐, 고민이나 증거 조작을 통한 범죄 조작 등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내부에서나 야권 일각에서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동안 더 많은 문제점을 이미 드러냈던 검찰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그리고 김민웅 경희대 미래 문명원 교수가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손편지하고 실명을 지금 공개를 하게 돼서 2차 가해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까지 지금 비판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선편지가 공개됐다는 보도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내용 중에 무엇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지 전혜영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최근에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이 편의상 이제 피해자를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예.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세 장, 그러니까 손으로 쓴 편지죠. 자필 편지 세 장을 공개했고 말씀해 주셨듯이 김민웅 교수가 이것을 SNS에서 사진을 올리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실명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의 신원을 당사자 동의가 없이 누설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2차 가해 논란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위로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지금 꾸려져 있는데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단 서울시에서 지금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있는데 이 손편지 실명 유출에 대해서 고발 조치해라. 유출자를 징계해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그렇죠. 누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피해자 정부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해라. 예.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서울시 2차 피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김민웅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고 밝힌 경희대 학생 일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가슴이 찡했다. 이것은 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잘못된 행동을 조목조목 잘 지적을 했다라고 봅니다. 거의 전문가 못지않은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냐 없냐라고 보통 잘못 알고 계신데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요. 안타깝게도. 심지어 가족과 친족 간에서 맞습니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편지를 보고서 아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겠어? 라는 것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특히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지적한 바는 편지 공개로 의도하는 피해자 다음의 규정과 2차 가해를 멈춰라. 사실은 이게 정확한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 그 당원들끼리 뭐 이렇게 단체 방에 피해자의 신원을 유출하는 듯한 정보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정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정당을 막론하고 이거 사실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 저희들도 방송을 할 때 그렇지 않도록 좀 각적이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어쨌든 인식의 문제, 이 인권이나 이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진영과 당을 막론하고 정의는 정의고 아닌 건 아닌 그렇죠. 것이고 피해면 피해인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명백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거는 한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해 토론하는 길이다. 네. 이거 정말 맞는 말이고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더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박원순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지지자들도 지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는 2018년 박 전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을 만큼 생전 고인의 정책과 정치활동을 지지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2차 가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민웅 교수님 같은 경우에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 피해자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에 성추행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과 박원순 전 시장에게 애틋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마음 사이에 간극과 모순이 이해되지 않아 다른 이들의 판단을 구하고 싶었다. 이거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하는 부분이 여가부 장관이 어쨌든 이제 새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전영애 그렇죠. 장관 임명이 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래도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권력형 성범죄 문제 지적한 거 또 2차 가해로 인한 문제점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여가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무거운 또 과제를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여가부의 위상이 높아지려면요. 말씀해 주셨듯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여가부를 만든 목적에 뭔지에 충실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바라보실 때 진영 논리로 보지 마시고 이건 정말 인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서 사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을 좀 확률이 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줄어들면 좋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하냐가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오늘부터 아마 취임했죠. 정명예 여가부 장관이 예. 인사청문회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여가부에만 이 짐을 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학생들과 지지자들이 내놓은 그 성명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이 지금 디지털 성범죄를 이른바 인싸들의 놀이 문화로 여기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전화연 평론가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밥은 굶어도 휴대전화는 못 놓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소위 말하는 우리 단체 메시지라든가 SNS 활동에서 주목받는 사람을 인싸이더. 핵심 인물, 영향이 있는 인물 이런 뜻인데 네. 문제는 어떤 성적으로 선정적인 거를 많이 공유하거나 심지어 학교의 교사를 상대로 한 뭐 잘못된 사진, 합성물 이런 걸 올리는 학생들이 인싸로 떠오르고 있는 일부 잘못된 문화가 있다는 지적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런 것에 문제 제기한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교재가 초등학생들부터 더 윗단계까지도 거의 교재가 너무 내용이 똑같아서 좀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없군요. 실효성이 좀 적다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두 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예.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갔을 때 학교에서조차 선생님을 대상으로 어떤 이런 불법 사령을 하는 초등학생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노출이 되어 있지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어떤 가벼운 놀이처럼 애들이 소비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어떤 교류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서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때면은 이런 일이 발생해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네. 첫째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 인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을 발각했을 때 교사가 어떤 조치를 할 때 어떤 압박을 받냐. 남자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들의 미래를 생각해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학생 기록비 남지도 않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 접할 때 말씀해 주셨듯이 남자애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미래에 좋은 인재로 기르시려면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런 성적인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최근에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 후보들 보십시오. 예. 얼마나 중요한 자질이 되는지 아실 수 있죠. 저는 교육의 필수 과정으로 디지털 시대 인권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린 시절에 잘잘못을 좀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뉴스픽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3550번님께서 두 분 토론이 정말 고품격이다. 정치하시는 분들 좀 배우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